자, 이제 오버에 대한 이야기야. 오버이란 영어 단어 뭡니까? 시작. 그쵸? 넘어서는 걸 오버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오버의 뉘앙스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봐보세요. 다운. 업다운. 그죠? 그리고 요런 뉘앙스가 뭡니까? 언더. 언더. 그럼 요런 뉘앙스가 뭐죠? 오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첫 번째 뉘앙스는 이렇게 가는 over, over. 넘어서, 건너서 이런 뜻. 두 번째는 어떤 over이냐면 이거의 뉘앙스를 받는 거야. 그래서 뭐냐면 이런 뉘앙스의 over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뭐냐면 초과라는 뉘앙스예요. 초과. 과하다 이거야. 됐습니까? 이런 over냐, 이런 over냐. 됐습니까? 자, 이런 오버의 뉘앙스 두 개를 가지고 가는 거야. 가지고. 자, 가봅시다. 자, 오버, 뭐가 있다고 해서 시작? 초과. 그쵸? 그럼 과하게 자다 이거야. 과하게 자다. 늦잠 자다. 다시 한번, 과하게 자다. 뭐 한다? 시작? 늦잠 자다. 어렵지 않죠? 과하게 자는 거. 과하게 먹다. 과식하다. 과하게 먹다, 과식하다. 어렵지 않죠? 일하다, 과하게 일하다, 과로하다. 노동, 로. 노동, 과로하다. 과하게 노동하는 거, 과로하다. 됐죠? 그 다음에 overdue라는 표현인데 이때 due가 뭡니까? work이죠, 그렇죠? 얘는 과하게 하다야. 그런데 이제 과하게 했어. 과하게 했어. 거의 비슷한 뉘앙스지만 얘는 혹사시키다, 혹사하다. 혹사, 과로하다, 혹사하다. 언어가 좀더 옵니까? 좀 진하죠? 다시 한번, 얘는 일하다, 과로하다, 얘는 혹사하다. 됐습니까? 화학이에요. 거의 비슷한 뉘앙스를 갖고 있습니다. 근사값처럼. 옆으로 갑니다. overeat, overact. 얘는 뭐가 돼? 야, 오버액션 하지 마. 지나치게 어떤 행동을 하는 걸 말하죠. 너나 좋아? 뭐라고 합니까? 우와! 진짜지! 이렇게. 나너 진짜 좋아! 막 이러는 거. Overact. 이런 남자 매력 있습니다. 그죠? 자, 갑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됐죠? 갑니다. Overact. 부담스럽기도 하죠. 들어갑니다. 좋았던. 자, 갑니다. 그 다음에 Overestimate. 얘가 평가하다죠? 얘는 과대 평가하다. 아, 과하게 평가하다. 과대 평가하다. 과대 평가하다. 과대 평가하게. 됐습니까? 얘는 영어로 Book이 뭡니까? 부킹, 뭐죠? 예약하다. 됐습니까? 예약하다. 그럼 얘는 뭐가 돼? 시작. 초과해서 예약하다. 초과 예약하다. 초과 예약하다. 됐습니까? 원래 4명인데 7명. 피디님 알고 계십니까? 초과 예약 왜 할까요? 뷔페 같은 데 간단 말이야. 뷔페 같은 데 가. 근데 2명이서 갈 건데 3명이라고 하는 경우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피디님? 왜? 자리 큰거 얻으려고. 2인이라고 하면 딱 조그만 데 이게 둘이 앉게끔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3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몇 인용을 줘야 돼요? 시작. 4인용을 줘야 되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한명못올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벌써 4인용 테이블을 갖게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 같은 더 등치 큰 사람은 보면 알겠지만 뷔페 같은 데가 없으니까 접시 하나 갖고 안 하죠. 일단 기본적으로 4개 깔아놓고 먹습니다. 4개. 피디님도 웃고 맞지? 그런 스타일이구나, 그죠? 한번 4개 깔아놓고, 그러니까 좀 식탁이 커야 돼. 그래서 아, 초과 예약하다, 오버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오버 차지란 영어 단어가 있어. 차지가 영어로 요금, 그럼 청구하다 했듯이 있죠. fee, fare, charge, fee, fare, charge. 얘가 명사의 뜻 요금, 동사의 뜻은 요금을 청구하다, 청구하다. 그럼 얘는 뭐야? 시작. 과대 청구하다. 뭐라고 한다? 시작. 과대 청구하다. 확인해 보시고. 얘는 초과해서 예약하다. 초과해서 예약하다. 인원수를 초과해서 예약하다. 초과라고, 초과 예약하다. 얘는 뭐가 돼? 시작. 과대 청구하다. 확인해 보시고요. 자, 옆으로 갑니다. Overrate. Rate가 평가하다죠. 이것도 과대 평가하다. 뭐와 같은 거야? Overestimate와 같은 겁니다. 아, 과대 평가하다. 과대 평가하다. 얘는 뭐냐면, 얘가 복용하다지. 약 복용하다. 약을 복용하다. 얘는 뭐가 돼? 시작. 과대 복용하다.
과하게 복용하다. 됐습니까? 확인. 과대 복용하다. Dose. 복용하다. 혹시 주변에 마약하는 사람 없죠? 어? 마약하시는 분들이 마약 사범 이렇게 해요. 약도 복용하다. 약도 됐습니까? 도스 복용하다. 그래서 이제 과대 너무나 많은 과대 복용은 안 좋습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자, 한번 반복해 볼게요. 봐봐. 시작. 과하게 자다, 늦잠 자다. 하나, 둘, 셋. 과하게 자다, 늦잠 자다. 그러니까 과하게 자다를 늦잠 자다로 바꿔요. 과하게 자다. Overly 뭐가 돼? 시작. 과식하다, 과로하다. 얘는 뭐가 돼? 시작. 혹사하다, 혹사시키다. Overate 지나치게 행동하다. 근데 이거는 이제 어감이 오버액션 한다고 하죠? 그렇죠? 피디님, 오버액션 하는 여자 매력 있어요? 없어요? 선물 하나 줬더니 우와! 너무 예뻐! 매력 있어요? 없어요? 완전 매력 있죠? 우리 남녀끼리 사랑할 때 좀 과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우와! 이런 느낌 아시겠죠? 따라옵니다. 괜히 보고도 아 피곤해 아 이러지 마시고 나! 하나도 안 피곤해! 이런 느낌으로 알겠습니까? 그래서 확인해 보시고요. 얘는 뭐가 시작? 과대평가하다. 얘는 초과해서 예약하다. 얘는 영어로 뭐가 돼? 시작. 과대청구하다. 옆으로 갑니다. 얘는 영어로 과대평가하다. 약도 복용하다. 과대복용하다. 자, 피디님 여기까지 잡아주세요. 1분간. 자, 저기만 잡아주세요. 빨리. 자, 우리 친구들 한번 해보세요. 입으로. 직접. 자기 입으로. 좀 오버하게 하세요. 과식하다. 과로하다. 뭐 이런 식으로. 알겠죠? 한번 해보세요. 과하게. 됐나요? 1분 됐나요? 아, 10초 남았군요. 자, 피디 2단계로 갑니다. 좋았똥. 자, 가볼게요. 2단계 들어옵니다. 요게 라이드가 타다죠. 아, 요 단어를 외워야 되겠죠. 일단 타다. 라이더. 근데 피디님,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거 오해하면 안 돼. 성적인 표현이 있어요. 남녀가 서로 탄다라고 해서 성교하다의 뜻이 있습니다. 성교하다. 자, 그리고 나서 피디님, 옛날에는요. 금욕주의가 대세였다고 해요. 금욕주의. 자기의 욕망을 절제해야 돼. 알겠습니까? 근데 저 여자, 저 남자가 성관계를 가졌어. 그럼 뭡니까? 야, 저 새끼들. 이렇게 해서 뭐냐면 무시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무시하다. 됐습니까? 확인해 보시죠. 그래서 이제 override 하면 얘가 그냥 얘의 뉘앙스를 받게 되는 거야. 얘도 무시하답니다. override 뭐라고 시작? 무시하다. 됐나요? 아, 요건 완전히 이제 강조. 모든 접두어는 내가 단어 수업 시간, 미필종 시간에 강조가 될 수 있다고 했죠? 무시하다. override. 요 뜻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ridicule. 여기 똑같죠? 얘는 철자가 기니까 좀 고급스럽게 조롱하다. 조롱하다. 자, 피디님 하나 물어볼게요. 무시하다와 조롱하다 중에서 어떤 게 조금 더 고급스러운 표현입니까? 언어적으로. 조롱하다죠. 철자가 길면 고급스럽게 조롱하다. 거의 같은 단어죠. 자, 얘는 던지다야. Over, 다 던졌어. 자, 피디님. 이런 적은, 이러면 안 되냐, 안 되지만, 친구들끼리 싸웠어. 그러면 막 던질 수 있어, 없어? 열받으니까 책상도 던지고, 가방도 던지고, 어? 책상도 없고, 이걸 overthrow라고 합니다. 뭐냐면, 뒤집어 없다. 뭔지 알겠죠? 뒤집어 없다. 야, 판 그냥, 다 그냥 뒤집어 없다. 뒤집어 없다. 이해되죠? 오버리언 뉘앙스. 그 다음에 웰름이 삼키다야. 웰름이 삼키다. 삼키다.
강조입니다. 야, 우리 메가스터디 요번에 러셀이 전지역 뭐 대구 뭐 청주 막 생깁니다. 그 지역을 삼켰어. 오버웰름 뜻이 뭐가 돼? 시작. 압도하다. 그 지역의 학원가를 압도하다. 하, 지금 욕을 외워야 되겠네. 그 지역을 삼키는 거 압도하다. 들어갑니다. 넬름 삼키다, 웰름 삼키다, 넬름 삼키다, 웰름 삼키다, 넬름 삼키다, 웰름 삼키다. 콩글리시로 먼저 외우세요. 시작. 약도도스 뜻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 둘 약을 복용하다. 좋았던. 확인해 보시고. 그 삼키는 거 압도하다. 됐나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2단계. Over here. Here이 듣다죠. 얘는 영어로 뭐냐? 이렇게 듣는 거예요. 엿듣다. 이해되죠? Here. 엿듣다. Over here. 엿듣다. 자, overlook, oversee. 이거 두 개를 헷갈리면 안 되는데 얘가 더 많이 나오죠. 얘는 이렇게 해서 보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거 눈처럼 보입니까? 눈을 이렇게 보는 거야. 근데 봐봐. 원래는 여기를 봐야 돼. 여기를. 얘가 뭐 잘못해서 여기를 봐야 되는데 넘어보는 거야. 얘가 잘못해서 얘를 딱 보는 게 넘어봐. 뜻이 뭐야? 하나, 둘, 셋. 간과하다. 봐주다. 아, 얘를 이렇게, 얘를 직접 보는 게 아니라 넘어보는 거야. 시작. 간과하다. 얘를 봐주다. 근데 overseeing는 뭐냐면 얘가 초과, 과하게 보는 거야. 보다. 자, 봐봐요. 눈깔이 있어요. 이렇게. 얘가 잘못한 거를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는 거야. 그게 overseer야. 얘는 영어로 뭐냐? 감시하다. 감시하다. 그럼 두 개 헷갈릴 수도 있겠죠? 그죠? 콩물리 들어갑니다. 얘 뭐라고? 감시하다. 감시. See. 헷갈리지 않게. 아, oversee, come see. Overlook, 간과하다. 두 개 헷갈리면 안 됩니다. 됐습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자, 계속 이어서 갑니다. Overseas. 얘는 뭐냐면 바다를 건너야. See. 바다를 건너. 해외의. 됐습니까? 그리고 여기 또 바다가 있겠죠. 그 seas. 두 개가 들어간 거야. 바다와 바다 건너. 시작. 해외의. Overseas. 자, 여러분. 브릿지가 다리지? 넘어가는 다리야. 육교. 육교. 됐습니까? 육교. 이해됩니까? 육교. 이런 다리가 아니라 이런 다리야. 육교. 육교 어디 있습니까? 원래 다리는 어디에 있어야 돼? 물 위에 있어야 되겠지? 근데 이건 다리는 어떤 다리야? 시작. 땅 위에 있단 말이야. 왜? 땅은 갈 수 있는데 이렇게 넘어가라고. 육교. 오버브리지. 육교. 됐습니까? 그래서 확인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over, all. all. 전, 전체의. over, 그러니까 전체의. 전체. over를 살려주는 거죠. 그 다음에 overcome은 무슨 뜻이야? 잘 봐. 이게 영어로 극복하다야. 됐습니까? overcome. 극복하다. 같은 뜻이 영어로 get over. get over, 극복하다. overcome, 극복하다. 됐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잘 봐. overcome, 여기 한번 보세요. 어떤 문제점을 넘어서 오는 거야. come, over에서 오는 거. 어떤 문제점을. 이 문제점을 위를 오는 거야. 그래서 얘를 뭐가, 문제점을 극복하다라는 뜻입니다. 극복하다. overcome. 극복하다. 됐습니까? 확인해 보시고. 됐죠? 자, 연습 들어갑니다. ride 타다. 남녀가 서로 싸서 성교하다. 그리고 나서 옛날 금욕주에 아, 성관계를 가진 창녀가 뭐가 돼? 하나, 둘, 셋. 무시하다. ridicule 조롱하다. 확인해 보시고. 다 뒤집어 던졌어. 뭐 뒤집어 없다. 됐습니까? 웰름 삼키다. 낼름 삼키다. 청주를 내가 삼켰어. 메가스터디가. 청주의 학원가를 뭐야? 압도하다. Over here 뜻이 뭐야? 엿듣다. Overlook 보기 위로 그 간과하다. Oversee 감시 감독하다. 감시도 되고 감독도 되고 옆으로 갑니다. Oversee 이제 바다와 바다를 넘어가는 거. 해외의 브릿지 다리. 근데 뭐야? 넘어가는 다리야. 뭐야? 시작 육교. Overbridge. 자, overcome 뭔가 문제점을 넘어서 오는 걸 뭐야? 극복하다. Over all 전체 시작 전체적인 전체의.
됐죠? 아, 2단계 어렵습니다. 자, 2단계 눈으로 한번 좋았던 2단계를 봐주세요. 자, 2분간 보세요. 어렵습니다. 2분간. 됐나요, 우리 학생들? 20초 더 드립니다. 자, 갑니다. 자. 짜잔. 자, 다음은 3단계인데 3단계는 연결해야 돼요. 뭐냐면 자, 그러면 3단계 overcast라는 영어 단어가 있어요. 원래 방송하다라는 영어 단어를 먼저 배워야 돼요. 방송을 뭐라고 하죠? broadcast라고 하죠. 얘가 방송하다야. broadcast. broadcasting. broadcaster. 방송. 그게 이제 방송하다인데. 근데 뭐를 방송하냐? forecast라는 영어 단어가 있어요. 그렇죠. 원래는 for broadcast. 얘는 cast가 broadcast예요. 앞을 방송하는 거야. 그래서 일기 예보하다. 됐습니까? 그래서 weather forecast가 제일 많이 있습니다. 들어보시다. weather forecast. 일기 예보하다. 예보하는 거예요. 예보. 날씨를 갖다 예보. 날씨를 예보하는 거야. 그래서 weather forecast 하면 일기 예보라는 뜻이에요. 날씨. 됐죠? weather. 근데 봐봐. 예보를 했더니 broadcast, overcast 해요. overcast 해. 얘가 영어로 뭐냐면 흐린이라는 뜻이에요. overcast. 뭐라고 한다 시작? 흐린. 날씨 흐리니까 어떻게? 하나, 둘, 셋. 침울한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아, a overcast night. 흐린 밤. a overcast day. 흐린 날. 물론 우울한 밤, 우울한 날도 될 수 있죠. 어떤 지문상에서 보면은. 됐습니까? 확인해 보시고. 자, PD님 하나 물어볼게요. 날씨가 좋으면 일기예보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쓰나미가 몰려옵니다! 일기예보 해야죠. 비가 많이 옵니다! 일기예보 해야 되죠. 그러니까 뭐냐면 일기예보가 왜 있냐? 맑은 날에 하는 게 아니야. overcast. 뜻이 뭐야? 오늘 좀 뭔가 over and over 이런 뉘앙스. 아, 흐린이죠. cloudy. 그래서 이게 흐린입니다. 이게. 다시 한번 broadcast 방송하다. 아, forecast 앞에 예보하다. 일기예보 왜 한다고 해서? overcast 뭐야? 흐리니까 흐린. 됐습니까? 비가 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자, 요거 들어갑니다. 요거 외울 때 이렇게 내려가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입금하다, 출금하다라는 영어 단어가 있어요. 입금하다, 출금하다. deposit 하면 입금하다. 요 정도는 알고 있어요. 필수편. deposit, 입금하다. 그럼 출금하다가 영어로 뭐냐면 withdraw예요. withdraw. 출금하다. 요걸 먼저 알고 있어야 돼. 출금하다. 자, 입금하다 뭐라고 한다고? deposit. 자, 이유가 뭐냐면 잘 봐. 얘가 놓는다야. 내려놓는다. 됐습니까? sit. 내려놓는다. 근데 어떤 곳에? down. 아래. 옛날에 은행이 없었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은행이 땅을 파요. 땅을. 딥딥딥. 디비디비딥, 딥딥딥, 디비디비딥, 땅을 판 다음에 딥. 이걸 딥으로 봐요. 콩글리시로 딥으로 봐도 돼요. 딥, DEEP. 그 다음에 돈 같은 걸 묻었어. 씻 놓았다 이거야. 입금하다야.
그러면 이제 땅에 묻었으니까 이거를 이제 끌어내려면은 끌어내다 뭐가 있어야 돼? 하나, 둘, 셋, 드로우. 아, 아, 돈을 출금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돈을 출금하다. 그럼 얘는 영어로 뭘까요? 어, 과하게 출금하다. 얘가 이렇게 가는 거야. 과하게 출금. 이 드로우는 위드 드로우를 얘기해요. 그럼 과하게 출금하다. 과대 출금하다. 어? 과대 출금하다. 자,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피디님, 과대 출금할 수 있나요? 내가 원래가 100만 원이 있어. 근데 150만 원을 출금할 수 있나요? 있죠! 마이너스 통장! 어음! 그래서 어음을 발행하되 뉘앙스예요. 지금에 와서는. Over, with, over draw 하면 뭐가 돼? Over draw. 뜻이 뭐가 돼? 시작. Draw. 뜻이 뭐가 돼? Over draw. 시작. 과대 출금하다, 어음을 발행하다. 이런 뉘앙스를 갖게 됩니다. 됐습니까? 확인해 보시고. 요즘 젊은이들 이거 너무 많이 하죠? 근데 뭐 경제가 어려우니까 또 생활하려고 하는 거죠. 하지만 어, 번만큼 쓰셔야 돼. 100만 원 벌면 100만 원 안에 써야 되고 200만 원 벌면 200만 원 안에 써야 돼. 알겠지? 확인해 보시고. 욜로 좋아하면 안 됩니다. 욜로 잘 좋아하단 골로 갑니다. 알겠죠? 조심하시고 확인해 보시고. 됐죠? 자, 요거 이제 3단계 훑어보시고 필기 부탁드립니다. 좋았던. Jo-a-tong. 반복 들어갑니다. 얘 영어로 뭐 한다? 시작. 과하게 자다, 늦잠 자다. 얘는 뭐가 돼? 과식하다. 얘는 뭐가 과로하다. 노동이니까. 얘는 영어로 뭐가 돼? 시작. 얘도 과로하다의 뜻이 혹사하다. 혹사하다. Overeat. 시작. 지나치게 행동하다. 옆으로 갑니다. 과대평가하다. 초과해서 예약하다. 오버차이, 과대 청구하다. 옆으로 갑니다. 오버레이트, 평가하다. 과대평가하다. 얘도 과대평가하다. 레이트가 비율이니까. 비율. 네가 우리 조직의 6%를 차지해. 평가하는 거죠. 약도. 복용하다. 과대 복용하다. 확인해 보시고요. 자, 훑어봐 주세요. 1분간. 필기 하실 분은 필기 하시고요. 자, 갑니다. 자, 피디님 와주세요. 종합동 갑니다. 라이드가 타다, 성교하다, 금욕주의, 상녀나 창부를 뭐한다? 무시하다. 그래서 오버라이드 하면 뭐 해야 돼? 시작. 무시하다, 조롱하다 가능합니다. 다 던져버렸어. 뒤집어 없다. 어? 얘는 웰름 삼키다, 넬름 삼키다, 그 지역을 웰름 삼켜서 청주, 러셀, 뜻이 뭐가 돼? 시작. 압도하다, 학원가를 압도하다. Over here 뜻이 뭐가 돼? 엿듣다. Overlook 뜻이 뭐가 돼? 시작. 초과해서 예약하다.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아니 Overbook인데 Overbook이 어디 갔나? Overbook 저기서 했구나. Overlook은 뭐가 돼? 시작. 보는데 넘어보는 거. 간과하다. Oversee는 감시하다. 두 개는 정 반의원이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옆으로 갑니다. Overseas 해외의. Overseas 해외의. Overbridge 넘어가는 거 육교. 육교 확인해 보시고. 얘는 뭐야? 해외의. 확인해 보시고. 됐습니까? 얘는 듣다. 어떻게 되는가? 시작. 엿듣다. Over here. 엿듣다. 됐죠? Overcome. 어떤 문제점을 넘어서 와서 극복하다. 알겠습니까? Overall. Overall. 뜻이 뭐가 돼? 시작. 전체의. 3단계 들어갑니다. 방송하다를 뭐야? Broadcast. 방송하다. Broadcast. 일기예보하다. 시작. Weather forecast. Weather forecast. 일기예보 왜 할 거야? 날씨 좋으면 안 하겠죠? Overcast 뭐야? 흐린. 또는 우울한. 그 다음에 overthrow, 아 overthrow라는 영어 단어가 있어. 원래는 입금하다, deposit, 입금하다. 그럼 이제 깊은 곳에 끌어당겨야 돼. 그래서 withdraw 하면 출금하다. overthrow의 뜻은 뭐냐? 과하게 출금하다, 어음을 발행하다, 또는 과하게 출금하다.
예산보다 더 많이 출금하는 걸 말하는 거야. 확인해 봐요. 과대 출금하다. 어음을 발행하다. 확인해 보시고. 자, 한 번 더 반복 들어갈게요. 필기할 사람 필기하세요. 좋았던. 자, 세 번째 반복입니다. 좋았던 갑니다. 자, oversleep. 뜻이 뭐가 되지? over. 과하게 자다. 어떤 건? 늦잠 자다. 옆으로 갑니다. overeat. 생각해. 과식하다. overwork. 과로하다. overdose. overdo의 뜻은 뭐라고 하죠? 물론, 과로하다의 뉘앙스는 혹사하다, 혹사시키다. 옆으로 갑니다. overeat. overact. 지나치게 행동하다. estimate 평가하다. overestimate. 과대평가하다. 여러분, overrate. 얘도 과대평가하다죠. 됐습니까?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들어. 선생님, 이런 단어 만들어줄 수 있습니까? 어떤 단어? 이게 보세요. overvalue. 가능합니다. 얘가 영어로 뭐가 돼? 시작. 소중히 여기다. 너무 과하게 소중히 여기다. 과대평가하다. 됐습니까? 근데 이거는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야. 그냥 작가에 의해서. 옆으로 갑니다. 뭐 overestimate, overevaluate 이런 것처럼. 그 다음 overbook. book은 뭐가 돼? 하나, 둘, 셋. 예약하다. 얘는 초과해서 예약하다. 세 명인데 네 명이라고 하는 거야. 그렇죠? 직장에서. overcharge. 요금을 청구하다. 과대 청구하다. overrate. 과대평가하다. over. 약도. 뜻이 뭐야? 복용하다. 과하게 복용하다. 과대 복용하다. 자, 이쪽 갈까요? 자, 잠깐만요. 피디님. 이쪽으로 와주세요. 여러분, 이거 지금 스스로 해봐. 1분간. 여기 잡아주세요. 피디님 이쪽. 지금부터 1분간 스스로 말로 해봐. 크게. 오버 액션 하면서. 약도. 도스. 복용하다. 오버도스. 뜻이 뭐다? 과대 복용하다. 뭐 이런 식으로. 지나치게. 그러면서 또 외워지죠. 자, 피디님 이쪽으로 와주세요. 됐나요? 피디님 왔나요? 자, 갑니다. 시작. override. 얘가 영어로 뭐가 돼? 무시하다. 무시하다. 조롱하다. ridicule. 얘가 조롱하다. 확인해보시죠. 알고 있죠? 여러분입니다. 다 던져버려서 뭐 뒤집어 없다. overwhelm. 그 지역을 청주. 러셀. 청주를 뭐가 돼? 시작. 삼키다. 청주를 뭐야? 압도하다. 학원가. overwhelm. 압도하다. overhear. 엿듣다. overlook. 보긴 보는데 그 위를 보는 거야. 하나, 둘, 셋. 간과하다. oversee. 감시하다. 감독하다. 옆으로 갑니다. overseas. 뭐야? 해외의. bridge. 다리인데 넘어가는 다리야. 뭐야? bridge. 뜻이 뭐야? 육교. 어떤 문제점을 넘어오는 거. overcome. 뜻이 뭐야? 극복하다. overall. 전체적인. 옆으로 갑니다. 자, 방송하다를 뭐야? broadcast. 그 다음, weather forecast 하면 예보하다. 일기예보가 뭐야? 아, overcast. 흐리다 이거야. 흐리다. 일기예보의 원칙. 흐리다. 또는 침울한. 자, 얘는 뭐가 돼? 시작. deposit. down. 깊은 곳에. 뭐가 돼? 시작. sit. 돈을 놨단 말이야. 뜻이 뭐 입금하다. 그러니까 돈을 끌어당겨야 돼. draw가 들어가야 돼. withdraw. 출금하다. 근데 over가 들어갔어. overdraw. 뜻이 뭐가 돼? 시작. 과대 출금하다. 어음을 발행하다. 됐습니까? 어음이 뭐 하는 거야? 결국에는. 돈 땡겨 쓴다는 얘기죠. 그쵸? 좋았던.